이정현 씨에 관한 풍문인데요. 중국 활동으로 상상 초월 거액을 벌어들였다. 이제까지 총 수입이요. 와, 이게 사실이면 진짜 그러니까. SM, JYP, YG 국내 3대 기획사의 수입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아, 그래요? 뭐가? 아, 이런 아 이게 대체 있으니까? 얼마나 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명을 하시면 되죠. 아니 근데 네. 숫자로만 생각해도 콘서트에 10만 명 오고 이러면 인당 만 원씩만 해도 오히려 얼마예요? 그 한참 1집이 터지고 나서 한국에서 그 당시에 벌었던 돈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CF 광고를 좀 하긴 했지만 어떻게 SM, JYP를 합친 금액을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덕질한 내용을 보면은 우선 한국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제가 봤거든요. 중국 해외 배우 차트 1위예요. 그다음에 CCTV, 베이징 TV 등 메인 채널의 드라마 주인공이고요. 아, 자랑스럽다 정말. 여기에 TV,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화장품 수많은 CF의 메인을 하셨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런티잖아요. 네. 근데 중국 톱스타 장쯔이랑 개런티가 동급인데 아~ 2009년에 장쯔이가 받았던 개런티가 29억이래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장쥐랑 동급이라니까 귀에 쏙쏙. 아니 광고를 찍은 거는 다 사실이지만. 그쵸.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네. 그 정도로 인기를 많다는 거죠. 예, 사랑을 받는다라는 얘기. 그렇죠. 사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광고료 같은 게 옛날에는 뭐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경제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요즘 이제. 뭐 피어스 브로스난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 배우들 쓰잖아요. 네. 그쪽 광고 단가가 우리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마, 의외로. 중국도 아마 이제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서.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한번 촬영을 하면 그게 이제 계약 연장을 하면 우리는 뭐 1년에 두 번, 뭐 네 번 이렇게 찍잖아요. 거기는 한 번 찍은 걸로 쭉 가요. 아~ 저 지금 한 4년째. 기본 4년째. 4년째 똑같은 화장품. 아니요 2년씩. 끊어서 했는데요. 난 왜 이렇게 장기간 묵지? 그럼 이제 추가 계약을 해도 그 화면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옛날 화면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싫을 수도 있잖아요. 잘 찍었고 편하죠. 잘 찍었고 이제 다시 촬영하게 되면 또 너무너무 힘드니까 방제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는 게 티가 나는 게 뮤직비디오 제작에 엄청난 돈을 드셨어요.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하셨어요. 근데 박철호 감독 개런티가 그 연출료가 꽤 비싸지 않나요? 아 그게 이제 2011년도에 파란만장이라는 단편 영화를 하나를 찍었었어요. 박찬욱 감독 영화요? 예, 박찬욱, 박찬영 감독님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았어요. 네. 단편 영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나 그때 제가 노개런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 감독님들 역시 개런티 안 받으시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당연히 그냥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제의하셨을 때 처음에? 네 왜냐면 네. 박찬욱 감독님 뭐 니콜 키드만이랑 뭐 영화 찍고 뭐 디카프리오 맨날 밥 먹자 그러고 뭐 맨날 뭐 깐야 웨스트 뭐 나인인치 넬 이런 진짜 유명한 해외 그런 가수들도 뮤지션들도 제안을 해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가 100% 그냥 거절일지 생각을 하고 100%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제의를 하지 말았어요. 아니 왜냐면 미리 깐야 웨스트도 거절했지만 내 거는 해줬다. 내가 지난번에 노 개런티로 했으니까 인간이면은 양심이 찔려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찍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셨대요. 찍으면서 네 맞아요 네. 그게 일단 머리 잘 썼는데요. 머리 잘 썼는데 원래 우리가 고생도 했겠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축의금 이쪽에 10만 원 하면 나중에 애들 10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음악도 안 들으시고 그냥 그래 해줄게 그냥 이러셔가지고 막 저 막 눈물도 나고요. 막 잠도 며칠 못 자고 고마워서 네 감독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감독님 제가 볼 땐 또 뭐 박찬욱 감독님도 와, 이제 아 이정현 뮤직비디오 네. 찍으면 이제 중국에서도 뭐 도대체 감독 누구야 박찬욱 이제 대륙으로 또 진출을 네. 뭐 그런 걸 또 그렇죠. 프리 2년차 김현욱 씨 본인이 김성주보다 개런티 10배는 받아야 된다고 억지 써서 광고업계 기피 대상 1위입니다.
아니. 이거 본인이 말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광고.